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놓고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취임식에 초대됐다는 사실 최근에 드러나면서 수사 압력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의장님이 그 취임식까지 총괄했었던 거잖아요. 취임준비위원장이면.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초청을 어떻게 했었나요? 우선은 대통령 취임식을 관례와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요. 예. 우선 일반 국민들이 취임식에 참여하기를 원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한 25% 만 명 정도를 했고요. 예. 또 입법, 사법, 행정부의 각 기관에 각 분야의 대표성이 있고 또 관련 있고 또 국민통합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한 25%를 배당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집권당을 비롯한 정당에 한 25%를 또 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동포, 그리고 이제 외교 사절, 또 이런 분들, 그리고 특별 초청이라고 해가지고,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고서 성공의 스토리를 만드는 감동을 준 분들,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등등, 이런 분들을 사회 등불 역할을 한 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찾고 또 추천을 받아서 발굴하고 해가지고 엄정히 선정을 해서 700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700분. 그러면 25%면 75%, 700분이면 각각 만 명씩이었는데 만 명 빼기 700명을 하면 9,300명은 그러면 어디서 나온 거죠? 인터넷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까 인터넷으로 무작위 한 게 25% 만 명. 전체가 지금 한 4만여 명이. 네, 4만, 한 1000명 정도. 4만 1000명 정도가 그때 참석했다고 KBS가 보도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 명 하면은 3만 명이고 지금 700명은 취임식 준비위에서 한 것 같고. 그리고 각 정당에 또 배정을 했고. 그다음에 예.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로 취임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신청한 분들이 자천자천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예, 했습니다. 그래,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거는 극우 유튜버. 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은 공공지구 수사했던 경찰, 이건 장모님 연관 사건이죠. 그 다음에 네.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우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분들은 원래 먼저 신청을 위주로 합니다. 자천타천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온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 이제 그 아까 배당된 비율에 따라서 그 인원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요. 예. 우선 선정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온 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자청해서 좀 참석하기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선정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은 현행범이거나 재소자로서 수감생활을 한 사람을 제외해놓고 본인이 참여하려고 한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 장소적인 상황 때문에 4만 1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제한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대표성이 있고 국민통합의 역할을 하고 그 대통령 취임식 국격을 좀 높이고 하는 분들이 참석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일반 25%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 입법, 사업, 행정기관에 또 정당에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일가가 추천하는 사람도 당연히 취임식에 참석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당연하죠. 취임식에 초청을 치시는 척들이 있고 지인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원한다면은 그렇죠. 당연히 저희들한테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께서도 참석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던 옛날에 전직 그렇죠. 뭐 동료들 그런 예. 분들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이게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참석한 게 아니고 초청을 그구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초청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랑을 했거든요 유튜브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초청장을 보내면 초청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 건다. 저희들이 유튜버 뭐 보수 유튜버를 찾아가지고 일부러 초청을 한 것이 아니고 네.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원 조사를 마쳐가지고 문제가 없다 하면 초청장을 보낸 거니까 초청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누가 추천을 했는지 본인이 신청을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그 전산 아니 컴퓨터 파일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메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 예. 이건 개인 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안부에다가 자료를 전부 넘겨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는 전부 폐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로서는 행안부에 그런 자료가 보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초청자 명단에 뭐 그때 저희들이 초청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만 했지 직업이고 이런 것도 전혀 저희들은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배정 방법에 의하면 인터넷 무작위 추첨 25%, 각 분야 25%, 직권당 25%, 해외 동포 700명, 그러면 9,300명이 남는데 그러면 대통령 정도 해외 동포는 2,000명이죠. 2,000명. 그러면은 한 8,000명 정도가 남는데 예. 네. 네. 그렇게 대통령 선거인단, 선대위, 그 다음에 취임준비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또 여기서 근무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통해가지고 차천차천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도 네. 따로 나눠서 대통령 추천, 인수위 추천, 뭐 이렇게 분야가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단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개인정보에 해당된 일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신청이 됐고 신원조 결과가 신원조사를 해라 하고 행안부에서 넘겨줬고 그것은 이제 정식으로 초청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한테 초청을 했던 명단은 아마 국가 기록이기 때문에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청자 어떤 형태로 신청을 했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통령 추천이 할지 이런 거는 어떤 루트로 추천이 됐는지 김건희 여사가 추천을 한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까? 알 수가 없죠. 아 그러면 이 그 공지구 수사했던 경찰과 같은 경우는 어떤 누가 어떤 루트로 초청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아닙니다. 그것은 예. 특별 초청으로 해가지고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예. 국가에 헌신 봉사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께 봉사하는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또 성공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국위를 수상하는 체육인들 또 뭐 탤런트 이런 분들 전부 우리 국민 통합 초청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전부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700명을 그분들은 신청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700명을 발굴을 해가지고 초청장을 보냈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됐던 뭐 대통령 장모님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청룡 봉사상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취임식 준비위에서 예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그러면 왜 다른 저 청룡 봉사상 받은 예. 다른 경찰들이 있거든요 네 명이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런데 어떤 경위로 선정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국민 초청 심의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청년 봉사상을 받은 사람을 전부 초청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고 보여진 분들을 추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사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신청자가 막 쇄도하는데 특별 초청 인사를 갖다가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1,000명 선 아래로 해가지고 한번 하자. 그런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국민 초청 그 선정위원회에서 그 경찰관은 선정한 것으로 저는 사후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 누구 수사한 경찰관이고 담당 직무가 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겸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